그러면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몇 살까지 보셨어요? 30살. 띠동갑 두 바퀴 반.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저 한국에서 이혼 한번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제 아내도 베트남 여성이에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직업입니다. 국제결혼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요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을 한국 남성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동그라미 국제 결혼 임실장입니다. 지금이 아침이잖아요. 보통 베트남에 언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대개가 호치밍으로 가는 경우는 6시 45분 비행기가 첫 비행기고요. 네. 베트남 북쪽 하이폰은 7시 15분 비행기가 첫 비행기라 그 정도 시간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요거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제 아내도 베트남 여성이에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직업입니다. 내가 신랑님들보다 먼저 이제 베트남에 왔는데 먼저 경험도 했고 또 제 아내도 만났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신랑님들한테 저는 좀 올바른 길을 안내해보고 싶어요. 국제결혼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재밌으실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정도 많고요.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고객이 여성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저는 북쪽 하이폰 올라갈 거예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많이 하세요. 버스, 3.5톤, 5톤, 덤프, 펌프카, 뭐 택시만 없었네. 아, 그래요? 왜 그러면 그분들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대요. 주로 가입하시는 남성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적게는 30살부터 많게는 65세까지. 62세분은 몇 살 아내분 만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38세.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한국에서 들으시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 남성은 국제 결혼을 좀 늦게 선택하고 베트남 여성들은 좀 일찍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는 평균 15살에서 25세 그 정도 차이 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체크인 하러 가야 되니까 베트남에서 PD님 뵙겠습니다. 몇 시간 걸리나요? 화이폭은 4시간 반 정도. 그럼 푹 자고?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요. PD님. 베트남 하이퐁에 도착했습니다. 실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저는 이제 우리 통역들 만나고 네. 조금 뒤에 우리 신랑님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 신랑님을 저희가 안내를 할 거예요. 통역분들이 어디 계세요? 우리 이쪽에 우리 동그라미 통역 루비와 혜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역사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랑님과 신부님이 서로 언어가 안 되잖아요. 네. 신랑님은 베트남말 모르고 신부님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통역사의 역할이 국제결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신랑님이랑 통역사분들이랑 다 같이 하루 일정하는 그렇죠. 일단 점심 식사를 하고 저희가 호텔로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맞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 맞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네. 저희 신랑님이신 거예요? 네. 자, 우리 혜진이 우리 루비예요. 신하님 갈까요? 베트남 처음 오실 거예요. 네, 처음 와요. 부부하고 이것만 가봤어요. 저희는 택시가 두 대예요. 네. 따로 탈 거예요. 신하님 좀 이따 만날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가족들을 좀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은 우리 신랑님들이 뭐 신부님 가족한테 지속적으로 뭐 돈을 보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현실은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다는 말을 못 하는데 어떤 신랑님들은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친정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아직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은 1년에 무슨 기념일 정도 명절이라든지 부모님 생신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좀 융통성 있게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럼 주로 결혼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베트남 신부님들은 보통 19세부터 국제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살부터 이렇게 결혼을 하신다고 치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랑님들은 보통 국제결혼을 35세부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베트남 신부님들은 19세에서 20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평균 15세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몇 살까지 보셨어요? 30살. 띠동갑 두 바퀴 반. 그렇죠.
저런 게 베트남 오리지널 건물들인데 여기는 이제 공항도 가깝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도시 같은 건물들이죠. 베트남 하면은 아직은 한국보다 개발이 덜 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전혀 안 그래 보여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식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시가지 중심가로 들어가면 옛날 베트남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랑님들이 베트남에 오면은요 네. 처음에는 아직은 어색하잖아요. 그럼 신랑님들은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아세요? 신부님을 결정했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신랑님들이 조금 마음들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웃는 모습이 훨씬 많아집니다. 신랑님이 네. 저한테 나는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키가 가장 중요한 조건인 신랑님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런 신부님과 비슷한 여성을 제가 소개를 해보는 거죠. 신랑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신부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보나요? 외모냐? 성격 마음이냐 대다수는 그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로 국제결혼회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남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각자들 다 사연이 있고 초혼남도 있고 재혼남도 있고 젊게는 30세부터 많게는 65세 정도? 재혼남들은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여성도 꼭 한국 여성과 해야지 된다 생각들 안 하세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거지. 아까 루비님이라고 하셨죠? 루비, 네. 루비님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랑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거의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알고 지낸 사이는 6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루비는 저 이제 일을 시작해서 2년 네. 정도 된 거고 담비나 혜진이는 6년 전부터 이제 같이 일을 했고. 그러면 루비님 같이 일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저? 우리 신장님이요? 진정해요. 우리 회사는 진정한 회사예요. 네. 신랑한테도 잘 해주고 상담이나 이렇게도 신장님은 잘 해줘요. 네. 생각보다 국제결혼회사 사장님들이 신랑님들한테 조금 불친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그냥 상담할 때는 친절했는데 막상 베트남에 왔을 때는 조금 불친절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신랑님들이 상담할 때는 알 수 없겠죠. 네. 실장님은 그럼 베트남에 예. 며칠, 한국에 며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 있고 네. 3주 정도는 베트남에 있고 일주일 동안은 한국에서 신랑님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안내해드리고 3주 정도는 베트남에서 신랑 신부님을 직접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아내분은 한국에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 제 아내는 요 하이퐁에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저희 기숙사 담당. 왜 그런데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신부님들이 약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내분은 어떻게 하다가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마담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담이라고 하는 분들을 베트남 결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빠 이 친구 어때? 이래가지고 지금 아내분이 몇 년째? 지금 결혼 생활은 한 2년 정도? 이제 막 신혼이시네요 그러면. 행복하시겠네요. 우리가 2년이 이제 신혼인가요? 애 마지막 선택이잖아요. 난 내 아내한테만큼은 그래도 참 좋은 남편이었다 이런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꼭 여성과 이혼을 했는데 그 여성한테는 그런 생각을 못 갖게 해줬는데 이번만큼이라도 저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저 한국에서 이혼 한번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예, 제 아내한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이 익숙한 차가 보이네요. 우리나라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에 안내해드려. 신랑님 쉬셔야 돼. 이제는 신랑님 그 호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은 호텔 가서 이제 좀 정리하시고 좀 휴식 취하고 좀 샤워도 하시고 이제 신부님 만나러 가는 거죠. 국제결혼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베트남 고급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고급 빌라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베트남에 주택을 하나 짓고 싶을 때 네. 우리나라 50평 정도의 주택을 지으려면 약 4,800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면 베트남에 집을 이쁘게 하나 질 수 있어요. 집 있으신가요? 베트남에? 저는 아직 집은 없고 임대해서 살고 있어요. 일단 저 내려서 네네. 신랑님 좀 안내할게요. 저는 이제 철수했다가 맞선 보기 1시간 30분 전 신랑님하고 이동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수의사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신랑님도 예. 이렇게 와서 이제 촬영도 동의를 하셨다는 거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신랑님은 유튜브 촬영을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신부님을 만나지도 못하셨고 내 아내를 지금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아마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랑 또 마찬가지로 농촌은 또 농촌이고 도시는 또 도시네요. 하이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하이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여기는 항구 도시고요. 네. 여기 하이폰에는 외국계 공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천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여기 LG가 있어요. 네. LG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 LG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도 국제결혼을 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또 관계자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 LG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거는 들어봤어요. 여기 호텔에서 매니저 역할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주 이뻤어요. 네. 그 친구도 LG에서 일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좋은 신랑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LG에서 만났어요. 아, 이미 만난 거예요? 이미 만났죠. 우리는 지금 요 호텔로 가는 거예요, 피디님. 저 호텔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는 많은 한국 남성들이 저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베트남 여성을 만났어요. 지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 호텔에서 3개월을 살아봤어요. 국제결혼 회사를 결심하고 이 호텔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피디님 때문에 이 호텔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보는 거예요. 근 한 4년 만에 와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여기서 사업을 그렇죠.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여기서 이 일을 처음 배울 때요. 네. 옆에 신랑들 오면 막 말 걸어보고 싶고 우리가 뭔가 조금 알 때가 그 아는 척도 해보고 싶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그런 추억도 있거든요. 아...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4년 전 제가 이 호텔 처음 살았을 때하고 옛날 여기서 요 식당이에요. 요 식당에서 네. 같이 여기 직원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랬어요. 피디님 여권을 한번. 베트남은요 외국인들은 호텔 투숙하려면 꼭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저 이 소파 용도는 뭔가요? 이건 남자와 여자를 위한 용도예요. 오늘 여기서 혼자 묵을 건데 예 이게 베트남의 호텔에 항상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그런 거 막 해도 돼요? 그 러브예요. 러브. 그러니까 베트남도 뭐 연인 관계 된 사람들이 낮에 놀러 오죠. 제가 이 호텔에서 약 6, 7년 전에 살았을 때 네.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되면 1층 로비에 나가서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들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네. 5시쯤만 되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트남이 5시가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5시 되면 여기 불륜들이 일단은 집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아내가 의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조금 후면은 우리 신랑 신부님 맞선 볼 커피숍입니다. LG 거 여기도 우리나라 제품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를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LG 에어컨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매니저님들은 들어가서 맞선 준비하시는 거예요? 혜진이는 신랑님을 모시고 오는 거고 네. 루비는 현지 이제 맞선 준비를 하고 있죠. 조금 뒤면 우리 이제 신부님들이 오실 거예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렇게 통역 보시는 분들 월급은 어느 정도나 받으시는 거예요? 국제결혼 통역사들 하루 일당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베트남 현지도 이제 물가가 있고 다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현지 분들은 한 달 월급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약 3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일만 일해도 그 공장분들만큼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통역이라는 직업이 보수는 낮은 거 아닙니다. 괜찮은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한 신부님을요 네. 한 3개월 정도 본 신부님이 있어요. 베트남 신부님? 네, 베트남 네. 여성인데 네. 그 여성이 이따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신부님이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안 이뻐요. 안 이뻐. 저는 그 신부하고도 조금 살짝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 신부는 대다수 한국 남성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한 남성이 좋다고 했는데 신부가 싫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관계자들 베트남 결혼회사 스태프들이 막 화를 내고 욕한 거예요. 너 네 얼굴을 생각하라고 이 남자가 너 좋으면 너 결혼해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막 한 거예요. 그 여성이 했던 말 나도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신부님이 석 달 전과 지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옛날에는 더 안 이뻤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여자 마음 아닐까요? 신랑님들이 국제결혼 생각하실 때
베트남 여성은 무조건 한국 남성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들도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나는 못생긴 남자, 나는 나이 많은 남자 만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좋고 젊은 남자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맞선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맞선 봤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남성은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깨우치겠죠.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나를 안 좋아하네?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좋아하네? 그러면서 생각들을 조금씩 하향으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맞선 보러 올 때 못생긴 남자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업체는 이랬대요. 그게 문화라고. 아니 세상에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문화가 어딨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한국 남성은 국제결혼을 좀 늦게 선택을 하고 베트남 여성은 일찍 선택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평균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그 여성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고 하면 안 되냐고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은 그 여성분은 어떻게? 아직 못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봤었거든요. 그 신부님이 안 이뻐. 그러면 이렇게 네. 실장님이 국제결혼하는 이 한 사이클 있잖아요. 뭐 신랑님 도착해서 도와드리고 하는 그 사이클을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분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한 달에 네 분이요? 예,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딱 네 분 정도 같아요. 아. 잠깐만 우리 신랑님 오셨다. 신랑님 루비 했잖아. 일단 안내 좀 해드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네. 전 바로 올라갈게요. 지금 맞선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신랑님이요 만나신 지금 신부님이 영어를 잘하시네요. 하노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셔서 먼저 신랑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랑님도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영어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아 원래는 말이 잘 안 통해서 실장님이 옆에 계셔줘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두 분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판단을 내려서 저는 지금 내려와 있고 우리 통역 여성 한 명만 옆에 있고 어떤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신랑님이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잘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아요. 오, 기대가 되네요. 조금의 시간을 드리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신랑님한테, 신부님한테 의사를 좀 물어볼 생각해요. 우리 택시 운전해주는 분들이에요. 아, 운전해주시는 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데 네. 이분들도 따로 임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친구는 제 처남이에요. 제 아내의 남동생. 아, 처남이라고요? 네, 처남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제가 예를 들어 이제 고객이 두 분이시면 이렇게 차 한 대씩. 그러면 처남이면 실장님이 어디 가는지 다 알죠? 다 아시겠어요? 네. 나쁜 짓 못 하시겠네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전화 안 해요. 다 이쪽에서 보고를 해주고 그러냐. 어디 가서 밥 먹었다, 뭐 했다. 근데 저를 네.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성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현지인이 한 분 계시면 그렇죠. 든든하겠죠. 우리 처남이 한국말 배운 게 있어요. 네. 신랑님들 베트남 와서 약혼식 할 때 MC라는 분이 있는데 어때요? 하이 노이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가 보면은 MC가 한국말을 이 세 가지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이 친구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재밌나 봐. 의미가 없는데 왜 코카콜라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신랑 신부님 네. 서로 결혼 동의들 하셨어요. 아 벌써요? 예, 좀 빠르죠?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지금 저기 나오셨네요. 예예. 예. 오토바이 있으니까 시무님이는 면허증만 있어. 어머니가 면허증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오토바이 못하고 시무랑 같이 병원에서 알았어. 만났고. 신부가 병원까지 오고 우리 병원에서 만날게요. 네. 그렇죠. 이번에 신부님은요 어머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사이 될 분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셨고 엄청 착하게 생기셨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동롤랑 신랑님 차로 안내해드리고 느낌이 네. 또 기대면 빨리 돌 것 같아. 신랑님 차 타세요. 신랑 이따 병원에서 뵐게요. 예. 병원은 왜 가는 건가요? 아 베트남에 혼인 등록을 하려면은요 네.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검사한 검사서가 있어야 돼요. 성병, 에이즈가 있는지. 베트남 혼인 등록 때문에 이 절차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계속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다가 신부가 걱정이 더 많아졌대요. 저는 두 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신부님이 생각이 바뀌셨나 봐. 우리 신랑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사실 걱정이 좀 많다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랑님은 살짝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만나신 신부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조건은 성격입니다. 외모라든지, 자, 외모는 좀 노력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격은 안 됩니다. 성격은 못 바꿀 것 같아요. 국제결혼은 우리가 한국 여성을 만나도 힘든 점이 많겠지만 베트남 여성을 만나도 힘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중요하다. 우리 피디님도 보시니까 그 신부님 굉장히 선해 보이죠? 내가 하나도 안 그렇죠? 넣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신랑님이 걱정하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네. 신랑님의 지금 가장 걱정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조금 났습니다. 저희가 약혼식을 하기 전에 하루 반 정도, 그러니까 한나절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오늘부터 계속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신랑님이 약혼식 하기 전에 혹시라도 생각이 바뀐다면 멈춤이 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에 선을 보러 오시는 여성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오늘? 오늘 신부님들은 많이 오신 편이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명은 남아요. 넘어갔어요. 20명 남아요. 네. 왜 그러면 이 신랑님이 사실 직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스펙이 좋더라고요. 네, 그 나쁘신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그 만나보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결정이 안 되면 내일 또 하는 건가요? 쉽게 만약에 오늘 맞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또 신부님을 소개를 해보고 만약 그 저녁에도 인연을 못 만났다면 내일도 만나보고. 그러나 보통은 첫날 대다수는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국제결혼이 5박 6일로 오는데 금요일부터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거의 맞선이 성공을 해요. 신랑님이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런데 제가 화요일까지 맞선을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정도 지나면은 3일 정도 지나면은요 아유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올게 하고 가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신랑님은 안 그랬거든요. 신랑님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결혼 지금 하셨나요? 했죠. 우리 신랑님이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저희도 힘이 나고 어떻게라도 저희도 더 해보고 싶죠. 가장 힘든 신랑님이요 말을 안 하는 분들. 말을 안 해. 의욕도 없고. 제가 우리 신랑님 한 분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신랑님 여기 왜 왔냐고. 아니, 결혼하겠다고 왔으면 약간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어쨌거나 실장님은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자 찾아온 모든 분들을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 일이 그거죠. 제가 네. 맡은 임무가. 네. 와, 오토바이 진짜 많네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없으면 정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버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병원에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우리는 요 국립대학교 병원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이 달라요. 국립이라서. 그렇죠. 그 의학이 분업화는 안 돼 있는데 네. 약국들이 엄청 네. 많아요. 아까도 보니까 네. 그 무슨 마시는 차를 무료로 네. 나눠준 데도 있더라고요. 네. 신랑님이 여기에서 결혼하기 전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러 온 곳이네요.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혼인 등록 때문에. 그 서류는 나라에 제출할 서류예요. 그 피디님은 한국에 네.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 것 같으세요? 뭐 남산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1등은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자 2등은 어딘지 아세요? 부산 광안리. 3위는 여수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면은 베트남 여성 누군가가 제주도 가서 푸른 맑은 물, 바닷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찍어서 페이스북에 막 공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냐? 제주도다. 나도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인증샷을 찍게 돼 있어요. 2등은 부산 광안리, 그 광안대교 있잖아요. 나도 여기 가봤다라는 인증이 되는 겁니다. 3위 여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밤바다? 아닙니다. 거기는 풀빌라. 그 여수에 풀빌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사람들이 여기 어딥니까? 여수에 풀빌라. 그래서 거기가 세 번째로 유명해요. 이거를 베트남 여성들한테 제가 얘기해주면 다들 공감을 해요. 그 국제결혼하신 신랑님들은요 신부님하고 제주도 꼭 한번 가보시고요. 부산 광안리 가서 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번 사진을 좋아들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신랑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렇죠. 얘기네요.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날씨를 좋아합니다. 지금 피디님이 지금 여기 공기라든지 이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근데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끼고 겨울에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산을 보면 나뭇잎이 없잖아요. 다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베트남은 항상 푸른 색이에요. 1년 내내 우리나라 단풍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에 가면 은행나무거리 있잖아요. 거기 꼭 가시면 좋습니다. 가면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도 많이 올리고 그래요. 베트남 여자분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실장님도 아내분 데리고 그런 데 많이 돌아다니셨나요? 제 아내는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여기 쇼핑센터를 좋아하죠. 쇼핑센터 가가지고 가방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들 그럴 수도 있겠죠. 꽃보다.
실장님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이 하이퐁은 항구 도시고 바다가 있는데 네. 하이퐁 중심가에서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가면 바다가 있어요. 네. 우리 신부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여기를 도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신랑님이랑 신부님네 집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이 네. 신부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신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네.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도 받고 그러는 거죠. 지금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고가 안 나네. 이거 지금 많지 않은 거예요. 와, 차 운전이 가능하긴 한 거예요? 네. 와. 저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네. 살다 보니까 가능해요. 오토바이 과외 운전하면서 먹네. 고등학생도 오토바이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죠. 여기 몇 살부터 오토바이 탈 수 있지? 여기 오토바이는 연 8살부터. 그치, 8살. 근데 자전거는 중학생부터 탈 수 있어요. 자전거도 전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중학생부터.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베트남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12학년은 똑같아요. 그리고 6살 때 초등학교를 가요. 우리는 8살 때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여기는 6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우리보다 2년이 빠릅니다. 남성들도 군대를 18살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게 도선 바닷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바다에 놀러 가고 그러나요? 놀러 가죠. 하이퐁 시내에서 여자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네. 우리 바다 구경하러 가자. 네. 좋아 오빠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분위기 좋다고 술 한잔 먹고 술 먹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럴 수 있습니다. 담비야 그런 남자들 있지? 네. 그럼 쉬었다 가야지. 좀 쉬었다 가야 돼. 술 한잔 먹으면. 이제 그러면 신부님네 집 가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 오늘 일정은 끝이에요. 신부님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신랑님은 저희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은 신부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차도 느리고 뭐 오토바이도 느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냐고 제가 우리 국제결혼 신랑님한테 설명합니다. 천천히 하시라고. 베트남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한국 남성들이 너무 빨리빨리 서두른다. 그런데 아 이건 말을 했다라고 괜찮은데 이건 농담인데 네, 네. 농담인데 이게 우리나라 남성들이 뭐 이렇게 너무 성격도 빠르고 밤에도 빠르다고 그냥 들은 얘기라. 아, 그런가요? 들은 얘기라. 저도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여성들이 좀 있어요. 들으셨죠? 이제 신랑님들 뭐든지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는 제가 느낀 거는 국제 결혼은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좋다고.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으세요. 천천히 가시면 신랑님들이 볼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엄청 기네요 실장님. 하루가 오늘 길게 느껴지세요? 네. 저희가 가장 긴장하는 날이에요. 신랑 신부 맞선 보는 그날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저희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첫날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식구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구경 다니고 그러시면 돼요. 신랑 신부님의 그 데이트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안내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저는 신랑 신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우리 신랑님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보통 15일 정도? 네. 이 정도밖에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알고 싶은 거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신랑 신부님의 결혼 스토리를 만나는 과정부터 다 보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 쌓여있어요. 이 신랑 신부님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 입국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신부집에 다 왔어요. 아 여기가 신부님 집이에요? 네, 네. 자 내리세요 피디님. 실장님 벌써 저녁이 다 됐네요. 다 됐죠. 여기가 우리 신부님 집입니다. 들어갈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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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선물. 우리 신랑님이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셨고. 신랑님이 앉아야 돼. 가운데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고 신랑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저기 허락해 주시면 큰절해야 되는데. 근데 베트남은요, 신하님. 큰절은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만 하셔도 돼요. 여기는 큰절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 의미가 안 좋아요. 아버지 왔어요. 오세요. 지금 아버님 오셨대요. 네. 신랑님, 신랑 친구하고 이렇게. 아, 인사를 신랑님, 여기에 저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고. 신랑님 올려놓으세요. 실장님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베트남 가정집들마다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그 재단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재단이 있어서 그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저기 위에 올려놓는 과일이나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할 때 또 그걸로 먹어요. 먹고 또 새로운 걸 올려놓고. 여기가 지금 베트남 일반적인 가정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분들은 서민층. 서민층인데 이렇게 커요? 이 집은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집 마감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마감재가 보통 타일이나 페인트로 끝나요. 근데 이 집은 조금 고급화 시키신 거야. 아... 네. 어, 아버님, 아버님. 아, 신짜오. 헬로. 신랑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나요? 지금 아버님은 못 보셨고, 네. 어머님은 맞선 볼 때 옆에 계셔가지고, 네. 어머니도 신랑이 괜찮다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베트남은 이렇게 목례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세 번 하면 돼요. 향을 피우고. 이제 앞으로 그 국제결혼의 뜻이 있는 신랑님들도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들어왔어요. 네. 혼자 먹어? 와! 네, 아버님이 지금 잘생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부모님도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시골집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참 인상이 좋으시고. 신랑님 말씀 잘하시는데? 네. 예. 근데 저 담배도 안 피고. 아, 아니 뭐야, 공주야. 이게 운전하면 이제 술도 안 먹고. 아니요, 날씨한 여름 공주야. 아버님도 담배 안 피워요. 아, 그래요? 네. 공주도 가족들이. 아, 술은 좀 먹는데 담배는 안 핀다. 술은 기분 좋아하면 같이 사람들 모아면 그때 한잔하고, 원래는 집에서 뭐 밥해서 뭐 술 꼭 먹는 사람 아니고. 우리 딸이 좋은 신랑 만났으니 기분이 기뻐요. 네. 그리고 신부님 잘 돌봐주세요. 네. 이제 신부님과 신랑님한테 보낼 거예요. 네. 행복해. 오래오래 같이 살고 잘 해주세요. 네, 평생 아끼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몸 건강이 무난한 건가요? 건강해요. 건강하게 크고 내가. 아버지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은 돼요. 그러네요. 잘 생겼다는 얘기예요. 잘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쓸만한 어머니. 거 예. 좋은 거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모 과래. 우리는 가고 신부님은 내일 만나자고. 내말 맞아 성격 그냥 된지냐? 이제는 가족끼리 조금 할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호텔로 갈 겁니다. 한번 이렇게 신하님 한번 안아주고 한번 안아줘 자신 있게. 내일 만나요. 우리 갑시다. 신하님 타고 우리는 하이포로 가서 저녁 식사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신부님 집 와보셨는데 집 보고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집을 깨끗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집이랑 좀 비슷했나요? 어땠나요?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럼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부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부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언뜻 생각은 했어요. 2-3일 걸릴까 했는데 네. 그 실장님이 놓치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고. 어때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너무 착하고 좋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 좀 나누시던데 무슨 네. 이야기 하신 거예요? 신부님을 만나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신부님 멀리서 찾아와서 네. 저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만나게 해줘서 마침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네. 결혼하셔서 한국에 사신대요. 아, 한국에 언니가 네,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언니 부부 너무 잘 되셨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죠. 혹시 그러면은 한국에 언제쯤 네. 이제 같이 가실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요즘 8-9개월 정도 걸린대요. 8-9개월 정도? 네, 내년 여름쯤에 이제.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깜짝 놀랐어. 사랑스러워. 네.
저희는 이제 신부집 방문을 끝났고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님이 먹고 싶어하는 붐버회라는 요리가 있대요. 그 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신랑님이랑 인터뷰 예. 잠깐 해봤거든요. 예. 실장님이 소개시켜주신 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소개시킨 우리 신부님이요? 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격이에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분들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선하시잖아. 신랑님께서는 네. 어떻게 하다가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연말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서 결혼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제 결혼하면 살림도 잘 챙겨주고 나이도 좀 많아도 괜찮고. 혹시 한국에서는 연애하거나 뭐 이런 경험은? 해봤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비혼주의신 분이 좀 있고 네, 그다음 딩크족도 많고 제가 만나신 분은 좀 결혼을 별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얘기가 그러면 신랑님은 한국에서 했던 연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으셨던? 아니요, 사람들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네. 이제 결혼에 장벽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인사,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뭐, 신혼사님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좀 힘들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반이 너무나도 잘 다져지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시던가요? 네, 좀 달라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잘 사는데, 늦어지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먼저 해보고 네. 거기 잘 살면은 추천해주겠다고. 칠리 소스고 고추를 넣던가. 그치? 다시 드렸어? 여권만 조심하시면 돼. 내일 8시에 식사가 배달될 거고 전 11시까지 올 거고 내일은 편한 복장 반바지 편하게 입고 내려오세요. 들어가서 쉬십시오. 너무 답답하면 나와서 여기로 가면 편의점 있어요. 무슨 일도 저한테 카톡 하시고 침대가 넓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일로 둥글 절로 둥글 하시면 편히 주무시고 네네. 우리는 내일 뵐게요 신랑님. 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직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임신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도 안 가자 그래요. 임신 아니에요. 아 방금 임신 축하한다 그래서 내년은 공주님 하나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임신을 해요? 음식 냄새 때문에 어 음식 냄새 때문에 입덧하는 게 임신 초기 증상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피디님도 아시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셋째예요 셋째. 대지씨 셋째. 직원분들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저희들은 서로를 돕고 존중하니까. 오늘 예.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하루 예고가?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 네. 오늘 사항은 여기서 신랑님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실장님은 숙소로 들어가셔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저는 이제 기숙사 가서 그냥 누워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랑이 베트남까지 찾아와서 전부 다 이렇게 케어 받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나 할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그러면. 네. 피디님도 푹 쉬세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푹 쉬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피디님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가서 일찍 잤어요. 저도 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아, 지금 저희 기숙사 앞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기숙사에서 교육도 해주나요? 신부님들? 우리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한국어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신부 집들이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에서 학원을 다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엄청 큰 길이 들어서고 있죠. 어제 우리가 하다만 얘기가 있는데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할 때 걸러야 될 업체 고를 때 주의점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요 115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신랑님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2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업체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800만원, 900만원 받는 업체도 있고요 17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뭐 가격은 각자들 결정하는 건데 800만원과 900만원을 받는 업체는 왜 그렇게 싸게 받을까요? 그러네요. 왜 싸게 받을지 궁금한데 가격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 신랑을 어떻게라도 베트남에 데리고 가면 다른 방법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떤 신랑님한테 피해 사례를 들었는데 900만 원에 하고 베트남에 갔대요. 갔는데 1400만 원을 추가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건 어떻게 했느냐? 신부가 돈을 받아낸 거예요. 업체와 신부 간에 뭔가 약속이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900만 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 가서 아내가 이런저런 사유를 만들어서 1,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쓰게 만들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신랑님도 느끼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넘는 쓰게 돈이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이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그런 여성과 그 결혼업체 사장님은 결혼시킬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돈만 원했던 거죠. 자동차 값이 2천만 원이면 옵션 값이 한 뭐 1,500, 2천 또 되는 셈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1,700, 1,800, 2천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전략이 달라요. 그들은 여성의 얼굴로 영업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비싸도 하죠. 내가 와서 이 여자 봤더니 이 여성 너무 좋아. 그러면 2천만 원에도 남자들은 하게 되겠거든요. 지금 저희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살 때 지금 우리 피디님이 주무시는 그 호텔에서 제가 처음에 3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요 집을 소개시켜줬어요. 여기는 원룸이에요. 화장실, 부엌, 방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하이퐁에는 외국계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러 와서 미싱 일하러 온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살면서 공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하는 데는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네. 신부님들이 주무고 있어서 네. 방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실장님은 네, 여기를 그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임대가 되죠. 궁금한데 베트남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가 요 방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한 달에요? 그렇죠. 저희는 요렇게 방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총 임대료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아, 네. 80만 원 정도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고급 주택은 아니에요. 네. 고급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가격은 아닌데 베트남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세 채를 임대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우리 신부님 사채 내려오다가 보셨다. 제가 나름대로 방 배정할 때 분류하는 기준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신랑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월급이 300만 원 대가 있는 분들이 있고 500만 원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500만 원 버는 분들은 500만 원 버는 분들끼리 300만 원 버는 분들은 300만 원 분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않게. 그렇죠. 왜 그러면 월급 500만 원 받는 분이 선물할 수 있는 것과 300만 원 버는 분들은 500만 원 버는 분들의 선물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는 어쩔 수 없이요. 선물 받으면 자랑합니다. 아, 나 우리 남편이 이거 해줬어. 그러면 옆에 있는 신부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오빠 나도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런 역량이 있어서 제가 조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숙사의 장점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그겁니다. 한 신랑님이 어떤 선물을 해주면 다른 신부들한테도 그 역량이 미쳐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제 아내 집이 있어요. 제 아내는 지금 집에 가 있고 제 아내가 지금 피디님 찍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다 설명했더니 오빠 오늘은 그럼 하얀 거 입으라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얀 거 입었어요.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는 분인가 보네요. 옷에 관심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내도 옷을 굉장히 멋쟁이로 입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옷을 좀 가끔 사놓습니다. 아, 아내분도 이따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 아내는 안 와요. 제가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오셔서 이제 아들 그렇죠. 보신 거예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 기사에 신부가 전 재산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신랑님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신부님의 가출이죠. 그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